정서부터 뭐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.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야 내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있으세요? 한국에서 너무 익숙해지니까 미국에 갈 때마다 실수해요. 어떤 실수를 뭐, 해요? 한국말. 그 한국말보다는 네. 행동. 행동? 오, 달라, 뭔가 달라. 행동 그 실수하고 사람 만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. 미국 악수. 미국에 하이 뭐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니까 뭐야? 이 새끼 이상해. 말투 완전 한국 우리 친근한 말투 이상한데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고 그리고 거울 볼 때 아니야 거울 볼 때? 예. 그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매일 보잖아요 예. 근데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이 큰 매점 그 장문 있잖아요. 예. 네. 그럼 그 이렇게 걸어가고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? 외국 사람 있네? 외국 사람 있네?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야? 야, 진짜 불안하다 진짜? 40년 되니까 나도 검은 머리에 이런 건 줄 아는 거야. 그렇죠. 제프리 형도. 진짜. 와. 그래서 가끔 그렇게 놀래요. 너무 재밌다. 그럼 제프리, 그럼 한국 아직도 이거는 이해 못하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? 이런 한국 문화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싫은 거 있어요. 뭐 있어요? 싫은 거? 싫은 거. 그 우리 배 아픈 거. 배 아픈 거? 아,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. 아.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배고프면 잘 참는데 배 아프면 못 참아. 아. 야 이거 와, 진짜 명언이다 명언이다 와단다. 근데 사실이 제가 이 앉아 있으면서 약간 배 아픈 게 있어요. 배 아픈 거? 있으세요? 한국 사람 다 되셨네. 그러니까 어떤 게 배가 좀 아프세요? 아 이 은우 씨 보면은 예. 너무 잘 생겨갖고. 아. 내가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야 되나? 이 얼굴에.